녹색, 연녹색. 안녕하세요, 돌비입니다. 네, 오늘 산행지는 춘천 오봉산입니다. 여기는 청평사 뒤쪽에 있죠? 캠핑장 주차장이고요. 저 화장실 뒤쪽으로 산행을 시작합니다. 오봉산 시작. 네, 오늘도 초록 가득한 산행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여기 좋은 거 하나 있어요? 아, 오늘 스텝을 놓고 왔어요. 스틱을 놓고 왔어? 시작부터 계단이 있어. 이 산악회로 오면 용화산 오봉산 연계산행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개별적으로 오면 차량 회수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오봉산만 즐겨보려고 합니다. 주차장에서 천단, 소요대, 홈통바위를 거쳐서 정상에 올랐고요. 4봉, 3봉, 2봉, 1봉을 거쳐서 경운산 끝봉을 돌아서 천평사로 하산을 했습니다. 네, 초반부터 이렇게 재미있는 바위 능선을 오르게 됩니다. 네, 저희처럼 주차장에서 시작하면 바로 앞 구간을 오르게 되는데요. 안전시설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위험한 구간은 없습니다. 그 대신에 한 15분 정도만 올라도요, 이렇게 멋진 조망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서양강댐 방향입니다. 새벽까지 비가 왔죠? 그래서 오늘도 좀 있고요. 조망도 깨끗하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건너편은 경운산 방향입니다. 경춘선 라인에는 이렇게 날카로운 산들이 좀 있죠? 대표적으로 삼악산이 있고요. 이곳 오봉산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저희처럼 일찍 시작한 분들도 몇 분 계셨고요. 또 저희를 앞질러간 팀도 있었는데요. 정상 지점부터는 반대로 시작한 분들과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한가하게 산행을 했습니다. 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요. 이렇게 경사진 암봉을 몇 걸 넘다 보면 속도 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와, 여 뒤에 소나무도 명품이에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소나무 예쁜 것들. 이런 풍경은 선물입니다. 와, 저 소나무 좀 봐봐요. 와, 세상에. 와, 이거 겨울에 왔을 때는 엄청 힘들었는데, 여기. 역시 산은 사계절을 다 찍어봐야 되고요. 사계절 다 와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네, 정말 그렇죠. 산은 계절마다 모양도 풍경도 느낌도 전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강산이나 몇몇 곳은 계절마다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반갑다. 여전히 있어줘서. 이야. 와, 여기 소나무가 진짜 다 예술작품이네요. 또 이렇게 예쁜 소나무가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아. 와. 이제 정상의 중간 지점인데요. 한 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이렇게 앞는 구간이 많고 또 조망도 좋은 곳이 많아서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해도 정말 심심할 틈이 없습니다. 멋진 조망타가 참 많은데요. 이런 것들을 모두 들렸다고 하면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들릴 천단이 보입니다. 자, 여기서 천단으로 잠깐 갔다 와야 돼요. 이것을 대부분 지나쳐 가더라고요. 왕복 10분 정도 걸리니까 이곳에 배낭 벗어놓고 한번 다녀오는 곳을 추천드립니다. 정말 좋거든요. 그리고 용어산에서 넘어와서 청평사를 돌아볼 계획이라면 길이 좀 험한 편이기는 한데요. 이곳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주차장까지 갔다가 청평사로 가려면 한참을 돌아가야 되거든요. 이곳으로 내려가는 게 좋습니다. 단이 있습니다. 아, 몽환적이다, 몽환적. 여기서도 청평사로 내려갈 수 있어요. 길 좀 험합니다. 예전에 한번 이겨봐. 오랜만에. 1시간 45분 만에 소유대에 도착했습니다. 이곳 소유대 조망도 참 좋은 곳인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서 그냥 통과합니다.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녹색. 진짜 예뻐요. 이제 오봉산의 트레이드마크를 할 수 있는 곳이죠. 홈통바위를 지납니다.
게. 와, 연두 연두. 얘가 척추나무? 와, 진짜 불 켜진 것 같아. 역시 조명이 있어야 돼. 정상 50m 전입니다. 네, 여기만 올라가면 오봉산 정상입니다. 네, 올라왔습니다. 오랜만에 인증샷을 한번 담아볼까 했는데요. 젊은 친구들이 너무 오랫동안 사진을 담다 보니까 뒤에 기다리는 사람도 많아졌고요. 그래서 좀 기다리다가 그냥 내려왔거든요. 글쎄요, 주변을 의식하지 않는 것과 의식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올라가면서 느꼈던 재미를 이제는 내려가면서 즐기게 됩니다. 오른쪽으로 야행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곳으로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올라가기도 했었거든요. 지난번에는 이정표가 없었거든요. 왼쪽에 큰 길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이정표가 없다면 그냥 지나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오봉산 4봉입니다. 오봉산 3봉. 아이고, 제가 환영해주네. 네, 이쯤 오니까 반대로 진행하는 분들과 마주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이곳은 암릉 산행지로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숲이 울창할 줄은 몰랐습니다. 네, 산행 시작 3시간 20분 만에 일봉에 도착했습니다. 자, 여기가 배우령에서 올라오는 길과 합류되는 지점입니다. 전체가 철쭉을 거칩니다. 네, 여기서도 배우령으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있고요. 아, 경운산은 오른쪽으로 400m. 네, 저 앞이 경운산. 네, 이쪽으로 오면 이렇게 멋진 바위가 있습니다. 일봉 있는데 좀 지나면 이렇게 멋진 바위가 있어요. 저쪽이 끝봉, 앞쪽이 경운산입니다. 개화 시기에 잘 맞춰서 온다면 수도권 철쭉 산행지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나온 봉우리들이 한눈에 보이죠? 경운산 정상입니다. 이 봉우리마다 새들이 울음소리가 틀린 것 같아. 일봉부터 이 구간은 정말 칠흑같은 밀림 속을 걷는 기분입니다. 온통 철쭉나무 뿐이에요. 원수봉입니다. 여기서 끝봉까지는 0.7km, 청평사까지는 와,
1.8km 꽤 남았어요. 네, 여기 바로 갈림길이 있는데요. 오른쪽은 마적산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소양강댐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고, 여기서 청평사 끝부분으로 가려면 여기서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아, 진짜 철쭉 산행은 여기로 와야 되네요. 이거 온통 철쭉나무입니다. 아까 그 오봉산 정상부터 계속 철쭉나무. 네, 이렇게 어마어마한 나무가 쓰러져 있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왔을 때도 이렇게 봤었거든요. 이대로 수십 년, 수백 년 지나면서 이렇게 서서히 자연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지금 거치는 것 같아요. 다 그렇죠 뭐, 그렇죠? 자, 여기가 끝봉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번에 왔을 때 이 돌무더기에 끝봉이라고 써있는 표지석이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어요. 끝봉입니다. 자, 끝봉에서 한 100m 정도 오면 이렇게 청평사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길이 좀 험해요. 예,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좀 험한데요. 그래도 겨울보다는 좀 한결 부드럽고 좋습니다. 이야, 진짜 완전히 녹색 불이 켜진 것 같아. 오늘 모장하고 지팡이. 멋지다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능선보다는 좀 덜한데, 이 내려가는 길에도 이렇게 철쭉나무가 꽤 많이 있어요. 여기는 뭐 온통 단풍나무. 다른 나무는 없어요. 다 단풍나무. 전부 단풍나무입니다. 우와. 기가 막혀. 가을이 엄청 예쁠 것 같아요. 가을이 올 수 있을까요, 여기? 오면 되지. 예. 네, 이렇게 다른 나무는 한 그루도 없어요. 전부 단풍나무. 네. 나왔어요. 네, 이렇게 산행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폭병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내린 비 때문인지 겨울에 물이 가득했고요. 또 물살도 보통 빠른 게 아니라서 건너기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다행히 좀 편한 곳을 찾아서 이렇게 건널 수 있었습니다. 와, 물이 너무 차가워서 놀랐습니다. 조금만 더 물이 많았더라면 아마 고생 좀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청평사로 내려왔습니다. 저 뒤에 소요대하고 첨단이 보이네요. 네, 이렇게 오봉산 산행을 마칩니다. 시청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